6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에 보면 정시 중단 시험에서 고장 개수가 0개인 경우 정시, 정해진 시간까지 검사하는 거다. 그죠? 고장 개수가 0개인 경우 R 이꼬르 제로란 얘기죠. 어떠한 분포를 이용하여 평균 수명을 구하는가? 이거는 포화송 분포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죠?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시 중단에서 고장 개수가 0개이면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번을 보게 되면 66번은 MTBF가 MTBF라는 거는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세타라고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불신뢰도라고 돼 있는데 불신뢰도는 우리가 FT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요게 10%니까 0.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네. 이렇게 했을 때 사용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FT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요거는 1-RT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다시 나타내게 되면 FT가 0.1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0.1이라고 얘기를 했고 1-RT니까 RT는 2에 마이너스 람다 T가 되는 거죠. 람다 T. 그러면 여기에서 T를 찾는 거고 람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MTBF가 10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람다는 세타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1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의 제곱 100분의 1이니까 0.0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걸 다시 적어보게 되면 0.1은 1-2에 마이너스 0.01 곱하기 t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물었으니까 t를 찾는 문제고,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요거 이걸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2에 마이너스 0.01 곱하기 t가 남을 것이고,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1-0.1이니까 0.9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 거고, 미지수가 지수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ln을 취해줘야 된다. 그죠? ln을 취해주게 되면 e가 날아갈 것이고 요게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0.01 곱하기 t는 ln 0.9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t는 이렇게 해서 ln 0.9 나누기 마이너스 0.01 이거 해주면 될 것 같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답은 10.5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10.5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평균 수명은 람다 분의 1이고 람다는 평균 수명 분의 1이다. 역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신뢰도라는 거는 2에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67번은 Y 부품에 가해지는 부하가 있다. 그죠? 부하가 있고 평균이 3000이고 표준 편차가 300이고 강도도 나오죠. 강도의 평균은 4000이고 표준 편차는 400이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부품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신뢰도를 묻고 있죠. 신뢰도 묻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알죠? 푸는 방식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하가 있고 강도가 있으니까 강도가 항상 큽니다. 알겠죠? 강도가. 그러면 강도 마이너스 부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강도가 4000이라고 그랬으니까 4000 마이너스 부하 이렇게 하면 평균이 3000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 루터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는 강도의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400이니까 400의 제곱 플러스 부하의 표준 편차가 300이니까 300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2라는 값을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규준화, 표준화를 시켜주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E라는 값은 뭐냐면 우리가 정규분포표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표준정규분포표, 평균이 제로다, 그죠? 그러면 E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E, 이걸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E 면적이냐 아니면 이거보다 큰 면적이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았던 게 뭐냐면 강도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천이 앞에 왔잖아, 그죠? 그러면 강도가 부하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도가 크겠지. 이해됐죠? 그러면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 면적이 큰 쪽이 이게 신뢰도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불신뢰도가 되겠지. 이해되겠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보면 2가 여기에 있네, 그죠? 2가 여기에 있고 나왔을 때 확률 자체가 0.977이니까 이쪽 편의 확률이 0.977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97.72%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